안 나오는 법카 피의자 더 안 부르고 11월에 기소. 법카와 관련해서 이 대표를 소환했지만 출석하지 않아서 기소하는 쪽으로 수사기관이 무게를 두고 있다는 취재가 됐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 지난 7월부터 검찰이 세 차례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 대표가 이에 불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저희 채널A가 취재했습니다. 법카와 관련해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대한 몸통은 이재명이고요. 법카 사용한 모든 부분을 공무원들이 본인의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거에 배후인 이재명 당대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 씨가 김혜경 씨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고 배 씨는 김혜경 씨 눈치를 많이 보고 이랬었습니다. 지시 없이 배 씨의 의견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순회동으로 음식을 가져갈 때 김혜경 씨와 제가 마주쳤을 때도 있었는데 김혜경 씨가 지정한 시간이 아니어서 배 씨가 전전긍긍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영수증 가져가서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요. 지난 거 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긁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2만 원에 말씀되는 거죠, 안쪽으로? 네, 12만 원 안쪽으로 두 장으로. 안심이 10장은 안 되면 안심하고 주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 주달라고. 아, 근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거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2만 원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자, 송영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에서 여러 차례 소환을 한 모양이에요, 이 대표가. 근데 이 대표가 뭐 다른 재판 일정도 있고 뭐 당대표 업무도 있어서 바쁠 텐데 한 번도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겁니까? 불체포 특권을 계속 방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정도로 검찰이 여러 번 부르면은 일단은 출석을 해서 본인이 소명을 하든 아니면은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든 일단은 출석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여지는데 계속 지금 출석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검찰도 더 이상 미루고 기다릴 수가 없으니 일단은 부르지 않고 그냥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혜경 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된 1심 선고가 이제 14일, 11월 14일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이긴 합니다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건이 이제 김혜경 씨 재판이라도 볼 수 있는데 11월 14일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향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하는 것에 영향을 줍니까?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최근 검찰의 추세는 이렇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서 관련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법원의 판단이 일단 정리가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나머지 범죄 사실 전체와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이죠. 그러면은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금 김혜경 씨와 이재명 대표 부부가 받고 있는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아주 일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김혜경 씨와 그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 간의 공모 관계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 그걸 토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전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기소를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이 대표 측에서 출석하지 않은 뭐 다른 사유라도 있을까요? 7월 달에 첫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변호인 측과 아마 의견 조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당무 일정도 있었고 또 재판 일정도 있었고 뭐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맞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검찰이 더 이상 뭐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서 기소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이미 이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서는 관련된 자료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고요. 예. 이 매출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미 뭐 수백 차례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 증거를 다 확보해 있어서 이 이재명 이 대표의 진술을 굳이 듣지 않더라도 검찰이 하려고 했던 대로 처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또 계속해서 소환 요구를 하는 게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김건희 여사 조사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사 가가지고 출장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왜 출석하지 않냐, 왜 소환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계속 낸다고 하면
이 수사를 이게 형평에 맞게 하고 있냐는 비판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거 이전에 이미 검찰 수사는 어느 정도 방향과 결론을 내놓고 법인카드 의혹 수사를 해왔고 이제 그 과정을 맞춰서 이제 기소 공소장을 어떻게 기재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실제 용도 외에 그 규정에 맞게 사용됐냐 안 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간 보도에서는 막 여러 가지 자극적으로 이걸 법인카드로 썼단 말이야 뭐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법률적으로는 그게 어떤 물건을 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이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맞게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횡령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거고요. 검찰은 아마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기소하는 데에는 충분할 만큼 조사는 다 돼 있을 거로 봅니다. 예,